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증시의 작두를 탄다. 네, 증시 작두기. 우리 차영주 와이즈 네. 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또 네. 뵙겠습니다. 아, 근데 어제 뭐 예. 카톡 좀 많이 받았죠? 예, 확실히 이 네. 위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다른 방송 나갈 때는 전혀 뭐 사람들이 대응을 안 하는데 여기 나오니까 야, 막 그러면서 아니 저 차 소장님이 예. 방송 많이 하거든. 아, 예. 그래요? 공중파도 예. 하고 많이 해요. 근데 의외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대학 때 친구가 정말 간만에 전화해서 여친? 아니요, 남자인데 예. 예. 넌 줄 몰랐다. 왜 이렇게 부풀었냐? 아, 아니, 그래 좀 빼요. 네, 좀 빼. 나도 지금 뭐 한 두 달 만에 8kg 감량했는데. 아, 예. 그 노하우를 방송. 아, 근데 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 조정 국면에 예. 들어온 증시 그래도 시장은 언택트다 그랬는데 예. 어떻게 첫날이라서 시장에 이렇게 웰컴을 해줬는지 딱 그렇게 됐더라고. 거래소는 조정받았는데 언택이 펄펄 날아버렸네. 아, 예. 네. 뭐 그냥 간만에 또 하여튼 또 한번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칭찬하면 또 그러니까. 너무 저. 그렇다고 조심조심 하지 마세요. 어제 네. 아,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예. 물론 틀리셔도 아니면 어떻게 나마십니까? 예. 뭐 열 네. 개만 하는데 어떻게 열 개를 다 맞아요. 마십니까? 예. 틀리더라도 맞는 논리로 말씀만 해주시면 되니까 시원시원하게 오늘도 어제 시장부터 뉴욕 시장부터 정리 좀 해볼까요? 예, 어제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장 초반만 하더라도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조정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반발에 대한 것들 결국 정부의 지원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네. 부분들과 덧붙여서 기술주들의 강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만 포인트를 넘으면서 드디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숫자를 정리해드리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53.50포인트 오르면서 26,024로 마감했고요. 네. S&P 같은 경우도 20포인트 0.65% 상승한 3,117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0포인트 무려 1.11% 상승한 10,056.47로 사상 최고치. 나스닥이 그래도 계속 예. 더 세게 달리네. 그죠? 네, 그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그 어떤 분이 SNS에 올린 걸 봤는데 그분이 97년도에 입사를 했대요, 증권사에. 예.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종합지수하고 현재 종합지수를 보니까 예. 종합지수는 대략 한 3.7배 정도 올랐는데 예.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7.8배가 올랐다. 네. 그러니까 역시 미국주 중심의 상승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나스닥이 어제도 예.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날아다녔고요. 코로나의 예. 확산세가 거의 기정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오케이 그러면 정부나 뭐 수표책 다시 준다는 얘기가 아주 현실적으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예. 지금 지난 일요일 날 WHO가 발표한 게 전 세계에서 예. 신규 확진자가 18만 3천 명을 넘어서 예.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미국 신규 확진자도 5월 초 이후에 다시 3만 명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을 저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유행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에 이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지금 네.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게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지지한다. 따라서 조만간 추가 부양책을 내겠다.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하지만 우리가 이제 소비 지표, 그 소매 지표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예. 이런 것들이 원천적인 지갑을 열었다라기보다는 예.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좀 늘어난 면들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재난지원금으로 소비가 지금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예. 근본적인 그러한 부분들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어찌됐든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이 나름대로 투자 심리를 조금 안정화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애플 엄청 갔죠 어제? 예, 애플이 2.6%나 올랐습니다. 아유. 정말 대단한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제가 어제만 하더라도 뭐 몇몇 그 주에서 애플의 매장을 다시 문을 닫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네. 애플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시장에 있어서 그 호평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네.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히 어제 나온 뉴스는 노트북 애플의 노트북에
그 인텔 제품이 아니라 독자 프로세스를 사용할 것이다. 아이고, 그래요? 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예. 전반적으로 애플에 대해서 더욱더 지금 뭐 저희 아들도 애플 제품만 쓰거든요. 예. 애플 빠라 그러죠. 소위 속된 말로. 아. 그래서 뭐 핸드폰, 노트북, 뭐 태블릿 전부 다 애플 제품을 쓰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프로세스를 독자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라면 더욱더 그런 것들이 공고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된다라면 애플의 독주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애플뿐만 오른 것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8% 정도 올리면 2.8% 정도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기술주 섹터들이 한 1.9% 올랐고요. 반면에 그동안 좀 올랐던 금융주들은 조금 소폭 약세. 어제는 대형 기술주, 이른바 빅테크가 선도한 다시 한번 선도력을 보이는 예. 그런 장이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오른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이건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솔직한 모습이 너무 좋아요. 일단이 뭐 어떤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즘에 뭐 서버 산업 뭐 이런 것들 뭐 이러면서 모르는 얘기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 아 근데 딱 보면은 이제 네. 저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눈치를 못 챘을 텐데 이 차일 보다 보면 네. 제 양반이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버무리는지 우리끼리 다 알잖아, 그지? 네. 네. 너무 솔직하다. 네? 아, 뭐 나한테 한번 물어봐요. 마이크로소프트 왜 올랐는지. 왜 올랐어요? 아니 뭐 빅테크 같이 가면서 같이 간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아,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는 그러면 이게 더 갈 거라고 미국에서는 판단합니까? 아니면 안재는 진짜 끝물이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나오고 있는 자료들을 좀 보는 게 어제 이제 그 한국경제에서 나온 자료를 좀 보니까. 네. 미국이 지금 넉 달째 8조 7천억 불을 풀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역대 최고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금액도 많습니다만 네.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네. 이제 기존에 이런 어떤 그 서브프라임 사태라든지 이럴 때 왔을 때 돈을 풀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게 있죠. 돈을 풀어서 결국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네. 헬리콥터 벤이 그 대공황 때 배웠던 것처럼 네. 결국 벤 버냉키가 돈을 풀어야 되는데 이제는 좀 빠르게 풀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사상 최초로 국가재난지원금이라는 걸 그렇죠. 돈을 풀면서 예. 여태껏 하지 않았던 정책들을 풀고 있는데 예. 이런 속도전으로 지금 나서고는 있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속도전에서 이에서 지수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설명이 가능한 상황이죠. 네. 이제 앞으로의 문제인데 앞으로에 대해서는 물론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뭐 다 올라왔다. 저같이 얘기하는 뭐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돈의 힘에 의해서 유동성에 의해서 결국 다시 지수가 더 갈 것이다.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좀 물론 똑같은 현상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 네. 그전만 하더라도 시장에 있어서는 비관적인 것들이 좀 셌죠. 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수는 올라왔죠. 시장은 항상 비관이 있을 때 올라가는 면이 있습니다만 시장은 원래 뭐 걱정을 타고 올라간다고 숫자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시장에서 낙관론이 좀 더 우세한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은 이제 유동성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데이비드 드레먼이 역발상 투자라는 책에서 썼듯이 예. 역발상은 항상 반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대중들과 같이 가라. 평상시에는 대중과 같이 가지만 결국 역발상을 해야 될 때는 양대 극단. 우리가 3월 19일 날 6포인트가 지수가 하락하면서 저점을 찍었듯이 6%. 예, 6%가 하락하면서 저점을 찍었듯이 지금 상황에서도 나름대로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뭐 어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조심스러운 행보를 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개인과 기업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현금 확보에 많이 나서고 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월 달에 83억 달러, 2월 달에 1000억 달러, 그 3월 3차로 2조 2000억 달러를 했는데 지금 예금이 많이 늘어난 데네요. 미국 같은 경우도. 예금이 예. 그래서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하고 있다. 예금 계정이 한 2조 달러 정도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감이 좀 여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화하는 사람들이 좀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좀 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네. 소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현금화했다라는 거. 근데 그거는 오히려 증시에는 그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증시 주변 혹은 대기 자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주시장에서 빼놓은 자금으로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연준이라든지 정부에서 공급한 유동성을 네. 일단 소비하지 않고 또 실물 경제에 투자하지 않으니까 네. 자산에 대한 투자를 야 조금만 빠져봐라.
이렇게 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게 과연 투자의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현금이라는 것을 쥐고 있음으로써 미래에 대한 대비책으로 갈 것인가. 예, 미래 불안하니까. 예, 불안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현재 증시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주변 자금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언제든지 뛰어들려고 하는 자금들, 예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거는 거기에 한정해야 되고요.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가계 자금이라든지 이런 건 또 그렇게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걸로 쭉 보셨을 때 네. 오늘 우리의 시장은 네. 어떨까요? 언택트 아, 진짜 1년 반 전에도 이랬거든. 곽도우 부장 처음 나왔을 때도 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아니, 오늘 장을 아니 그래도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정프로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 어디에요? 혹시 말 탈 줄 아세요? 말? 말이요? 승마? 네, 아니요. 말 못 타시죠. 네. 근데 만약에 말을 타라 그러면 네. 타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요? 예. 못 타죠. 지금 당장 말 갖다 놓고 그냥 죽으라 그러면 타요 나는. 그런 것처럼 지금 장세는 우리가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죠.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것은 뛰는 말에 올라타면서 편승하라라는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은 말을 다룰 수 있는 사람만 올라타라. 아. 그러니까 정프로님처럼 예를 들어서 말을 못한다 그러면 말을 타면 안 돼요. 지금 장은 쉬어줘야 돼요. 근데 내가 말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이 말이 가다가 슬지 미친 듯이 날뛸지 이럴 때 고삐를 내가 잡을 수 있을 정도. 이게 주식에서 얘기하면 손절매겠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리스크 테이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은 충분히 말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을 진짜 잘 알거나. 알거나. 네. 네. 그러거나. 아, 요 말은 성격이 이러니까 내가 올라탄다. 그렇죠. 알거나. 예예.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지금 장세에서는 오. 적극적인 매수가 가능하죠. 제가 미친 말 많이 타봤거든요. 그래서 맨날 떨어지셨죠. 많이 낙마했죠. 많이 낙마해서 많이 네. 다치고 아파하고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지금. 예, 네. 말씀을 안 하시는. 근데 거니까. 사실은 나도 말 몇 번 타봤어. 몽골에서 아, 타보고. 예. 근데 이제 딱 잡아줘요. 네. 말 탈 때. 그렇죠. 잡아줘. 거기 저 애들이 있죠. 몽골 같은 애들 네. 열몇 살짜리 딱 잡아줘. 근데도 그 몽골 땅은 또 푹신푹신하거든. 떨어져도 안 아파요. 별로 예. 안 다쳐. 땅이 여기 초지라서 아, 푹신푹신해. 그래요? 그런데 딱 올라가서 타는 순간 서 있는 말에 탔는데도. 네. 아이고 이게 지려요. 근데 이게 달리는 말을 올라탄다. 아. 그거는 우리 차 소장님 말씀이 굉장히 저 시사점이 있네. 예.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달리는 말에 타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달리는 말에는 잘 타는 사람들이 타기도 어렵다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은 어느 정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태껏 지금 1300, 1400 찍고 속도를 내면서 달리고 있는 상황에 거의 끝물인데 네. 언제 쓸지는 모르죠. 오늘 쓸지 내일 쓸지 아니면 더 달릴지 그런 건 상황에서 지금 어떤 종목이 가냐면 여전히 언택트 쪽으로 사람들이 확 몰리고 우선주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우선주가 달리는 말에 의해서 일부 그저께 막 밀리니까 20%까지 밀리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갔죠. 그렇지. 여전히 이제 다시 또 상한가 말아올리지 않겠는가. 어제 한 종목 쳐버리는 거죠. 네. 근데 어제 다시 또 장중에 5% 정도 움직이니까 또 들어오셨죠. 그래서 삼성중공 우선주만 놓고 봤을 때 또 들어오셨죠. 그렇지만 그게 종가론 거의 하한가까지 밀어버린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이거를 손절매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 증시 격언이야. 그리고 딱 올라탔는데 말이 서버린 거죠. 아,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은 언제쯤 내가 추락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눈 질끈 감고 있으면 안 되네. 맞습니다. 네? 네. 올라갈 때 뭐 예를 들어서 속옷을 입고 가든지 네. 떨어지면 내가 엉덩이로 떨어질 것이냐 뭐 어깨로 떨어질 것이냐 이런 걸 예상하고 올라가야지 그냥 무턱대고 올라가는 거는 아니다. 아니면 한 말 몇 마리 이렇게 모아갖고 예. 묶어다가 예. ETF 마차를 타는 건 어떻습니까? 응? 그럼 마차는 좀 안전하죠. 마차는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별로. 그런데 네. 이제 그 말들이 워낙 미쳐버리면은 네. 그것도 네? 위험하죠. 배너 못 봤어 배너? 네? 마차 구겨져 버립니다. 네? 아 일단은 달리는 말에 타려면 적어도 네. 말을 탈 줄 아는 그 정도 그러네. 되는 사람만 타라. 네. 네. 그리고 이제 정프로님하고 좀 방송을 제가 이틀 해보니까 네. 종목을 바꿔야 되겠네요. 종목이요? 예 항상 워낙 급증이나 아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없어요. 예. 우리 리딩 안 하거든. 그러니까 저도 안 하는데. 아니 근데 이런 말씀이 좋아요 저는. 예. 왜냐하면 원래 이제 증시 격언에 네. 네?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어?
그리고 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그게 상승장에는 절대 겁내지 말고 그렇죠. 아니, 대세 상승 국면에 뭘 이렇게 주저주저하냐 이렇게 그 얘기하는 의미에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차영주 소장은 자신의 그 시장관을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전형적인 강세장에 대응하라는 그 증시 경언을 다르게 해석을 한 거라고. 그래서 어떤 시황관이 맞을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네라는 그런 어떤 어떤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사점만 한 하루에 한 꼭지만 줘도 아, 우리는 뭐 만족합니다. 종목 같은 거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달리는 말에 거꾸로 타면 더 위험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겉버스 두 마리 겉버스지 뒤로 타는 거지 이렇게. 네. 이제는 이해하셨죠? 곱버스가 안 된다는 걸. 제가 곱버스가 안 된다라고 얘기해봤자 뭐 소용없죠. 네. 거꾸로 타셨으니까. 네네. 네, 그렇죠. 눈 가리고 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두기님. 오늘도 뼈를 때렸네. 오늘도. 여러 지금 뼈 맞고, 예. 예. 쉬고 계십니다, 지금.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뼈 맞는 걸 좀 즐기시라고. 맞아요. 어? 머리가 확 깬다고 막. 어? 자, 오늘, 증시. 작두기 뼈 때려주시는 우리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